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수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때요? 기분 좋아요? 예, 오늘 괜찮아요? 예, 오늘 어때요? 예, 오늘 좋아요. 오늘 한국 날씨, 예뻐요. 한국 날씨 좋아요. 예,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요? 저번 시간에, 비올 확률이 높지 않아요. 확률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죠? 확률이 있다, 확률이 없다, 또는 확률이 높아요, 또는 확률이 낮아요. 이렇게 공부했어요. 그죠? 확률이 없어요도 있어요. 그죠? 확률이 높아요, 확률이 낮아요, 확률이 없어요. 공부했어요. 그죠? 그리고 예, 뭐뭐뿐이에요. 공부했어요. 예. 친구는 한 명뿐이에요. 친구는 한국 친구는 한 명뿐이에요. 또는 한국 친구는 한 명밖에 없어요. 한 명뿐이에요. 한 명밖에 없어요. 두 개가 예, 문장이 똑같아요. 예, 의미가 똑같아요. 예, 공부했어요. 그죠?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5가 공부할 거예요. 자, 5가 제목이 뭐예요?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꼬니에 깐떡입니다. 관심이 많아요. 어떤 거예요? 예, 환경 문제에. 환경 뭐예요? 환경. 예, 문제일라 뭔데. 예,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어디 어디에 관심이 있다. 관심이 없다. 관심이 많다. 예, 관심이 적다 쓸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한국어에 관심이 많아요. 예, 한국어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베트남에 관심이 많아요. 예, 베트남 학생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예, 쓸수 있습니다.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꼬니에 꼭 깐떠만. 예, 환경 문제요. 번데 한 환까. 예,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어요. 꼭 깐떠콤. 예입니다. 관심이 있어요? 네, 환경 문제 중요해요. 환경 문제 중요해요. 그래서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습니다. 관심이 많습니다. 예, 쓸수 있습니다. 자,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본문 내용을 우리 들어볼 거예요. 자, 본문 내용을 먼저 잘 들어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우리의 생활 수준이 점점 나아지면서 각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다. 한해 동안 버려지는 음식물을 돈으로 계산해 보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 전철을 놓고도 남을 정도라고 한다. 이러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을 만큼만 만들고 밥이나 반찬이 많을 때는 미리 덜어놓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다. 그렇게 하면 쓰레기 처리 비용도 절약할 수 있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꽤 힘든 일이지요. 그래요. 더군다나 종류별로 모아서 버려야 하니까 귀찮을 때가 많아요. 그래도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 같은 주부들이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야지요. 영숙이 어머니는 항상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환경 문제는 우리의 생명과 직접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 돼요. 신문에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서 쓰레기 양이 훨씬 많다고 하던데요. 그렇대요. 그중에서도 음식물 쓰레기가 특히 문제라고 해요. 우리도 음식을 만들 때 먹을 수 있을 만큼만 만들어야겠어요. 음식을 남겨서 버리는 일처럼 아까운 것도 없잖아요. 예, 들었습니까? 예, 여러분 들었어요?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자, 본문에 먼저, 예, 환경 문제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 예, 저희 티오 소개하는 글이 있고, 대화문이 있습니다. 예, 본문이 좀 길어요. 그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의 생활 수준이 점점 나아지면서 각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다.
한해 동안 버려지는 음식물을 돈으로 계산해 보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 전철을 놓고도 남을 정도라고 한다. 이러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을 만큼만 만들고 밥이나 반찬이 많을 때는 미리 덜어놓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다. 그렇게 하면 쓰레기 처리 비용도 절약할 수 있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꽤 힘든 일이지요. 그래요. 더군다나 종류별로 모아서 버려야 하니까 귀찮을 때가 많아요. 그래도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 같은 주부들이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야지요. 영숙이 어머니는 항상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환경 문제는 우리의 생명과 직접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 돼요. 신문에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서 쓰레기 양이 훨씬 많다고 하던데요. 그렇대요. 그중에서도 음식물 쓰레기가 특히 문제라지요. 우리도 음식을 만들 때 먹을 수 있을 만큼만 만들어야겠어요. 음식을 남겨서 버리는 일처럼 아까운 것도 없잖아요. 네, 자, 잘 들었습니까? 네, 환경 문제 심각한데 내용은 좀 재밌어요. 선생님 웃었는데 봤어요?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해봐요.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자, 본문의 내용 하기 전에 새로운 단어부터 먼저 공부할 거예요. 자, 뜨머이. 자, 새로운 단어, 새 단어입니다. 자, 환경. 자, 환깔, 환경입니다. 주위의 사물이나 사정이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 예, 우리 주위에 있는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주위에 있는 모든 거 환경이에요. 환경. 환경이 좋아요. 오니 뭐예요? 환경 오염 있습니다. 환경 오염. 환경 오염 안 좋아요. 그죠? 심각해요. 예, 꽃 낭콩 낭 심각합니다. 환경 오염 또는 환경이 좋아요. 공부 환경 어때요? 여러분 지금 공부하는 환경 어때요? 좋아요? 예, 컴퓨터 잘 돼요? 문제 없어요? 공부 환경 좋아요. 공부 환경 조금 문제 있어요. 쓸수 있어요. 예, 환경이 안 좋아요. 예, 밖에 시끄러워요. 예, 오늘 아우 시끄러워요. 그래서 공부에 콩팔딱 집중하기 힘들어요. 예, 잘라 거 힘들어요. 그러면 환경이 안 좋아요. 쓸수 있습니다. 자, 환경이에요. 그다음 보세요. 수준. 사물의 가치, 등급, 품질 따위의 일정한 표준이나 정도가 수준입니다. 수준은 수준이 높아요, 수준이 낮아요, 쓸수 있습니다. 예, 수준이 높아요, 수준이 낮아요. 그리고 과일 중에도 뭐 사과, 예, 등급이 높아요. 예, 과일, 사과가 맛있어요. 그리고 커요. 그러면 등급이 높아요. 수준이 높아요. 그럼 비싸요. 예, 비싸요. 예, 수준이 높아요, 수준이 낮아요, 쓸수 있습니다. 자, 수준이 어떻다 이렇게 표현할 때 씁니다. 그다음 보세요. 쓰레기. 자, 따라하세요. 쓰레기. 쓰레기. 예, 쓰레기는 못 쓰게 되어 내버릴 물건을 쓰레기라고 합니다. 쓰레기는 좋지 않아요. 근데 쓰레기는 사람이 살면 어디나 쓰레기가 있어요. 예, 선생님이 뭐, 예, 과자 먹어요. 봉지 쓰레기예요. 버려요. 그죠? 다 쓰레기가 있어요. 예, 쓰레기가 사람이 살 때는 모두 있어요. 없을 수 없어요. 예, 쓰레기입니다. 그다음 보세요. 반찬. 밥에 곁들여 먹는 음식이 반찬이에요. 밥하고 예, 밥만 먹을 수 없어요. 반찬 필요해요. 예, 반찬 필요해요. 반찬 한국에는 뭐 많아요. 반찬 한국에 여러분 불고기 뭐 이런 거 반찬이에요. 다 불고기. 예, 또뭐 알아요? 뭐 김치 반찬이라고 할수 있어요. 밥 말고 다른 것들 반찬입니다. 예, 반찬이에요. 따라하세요. 반찬. 반찬. 반찬이 맛있어요. 밥 많이 먹어요. 그다음 보세요. 덜다. 어떤 상태나 행동의 정도를 적게 하다, 덜다입니다. 예, 덜다란 얘기는 반찬은 예, 밥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거 그릇입니다. 여기에 다 밥이 많아요. 그럼 밥을 덜어요. 예, 밥을 덜어요.
이거 너무 많아요. 이만큼 덜어내요. 밥을 덜어요. 예, 따라하세요. 밥을 덜어요. 예, 그 다음에 힘들어요. 친구가 도와줘요. 그래서 수고를 덜어주는 거예요. 친구가 도와줘요. 예, 수고를 덜어줘요. 예, 힘든 것을 덜어줘요. 예, 조금 덜 하게 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처리하다. 정리하여 치우거나 마무리를 지음을 처리하다입니다. 일을 처리하다. 자, 빗다이나. 사고가 났습니다. 예, 사고 처리해야 돼요. 누가 해요, 보통? 뭐 사고 처리, 경찰, 꽁하나. 예, 경찰이 사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 처리할 수 있어요. 그 선생님이 뭐 서류를 처리합니다. 일을 처리하다. 예, 그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이웃. 이웃은 가까이 사는 사람. 이웃. 예, 친구, 예, 옆집에 사는 사람. 같은 동네 사는 사람, 이웃입니다. 예, 이웃이 중요해요. 그죠? 이웃이 중요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세 단어 중에 귀찮다 있어요. 자, 따라 해보세요. 귀찮다. 귀찮다. 예, 귀찮다. 예, 귀찮다는 번거롭고 성가시다. 귀찮다, 하기 싫다. 이런 뜻입니다. 하기 싫어요. 예, 오늘,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에요. 예,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예. 근데 일요일에는 집에서 쉬고 싶어요. 집에서 쉬고 싶어요. 근데, 친구한테 전화 왔어요. 오늘 영화 보자. 근데, 밖에 나가기 싫어요. 예. 집에서, 자고 싶어요. 귀찮아요. 친구가 전화해요. 밖에 나와. 영화 보자. 귀찮아요. 예, 귀찮아요. 하기 싫어요. 이런 뜻이에요. 귀찮아요. 예. 집에 있을 때, 혼자 집에 있으면 밥해 먹는 거, 귀찮아요. 예. 혼자 집에 있으면, 밥해 먹는 거, 밥을 하는 거, 귀찮아요. 그래서, 대충대충 먹어요. 미에나. 예. 라면 먹어요. 예. 간단, 전자. 간단한 거, 음식 먹어요. 왜냐면 혼자 있으면, 귀찮아요. 맞아요? 선생님도 혼자 있으면 귀찮아요. 요리하기 귀찮아요. 너와 나 철학 하기 싫어요. 콤틱 남 싫어요. 그래서 귀찮아요. 이렇게 씁니다. 자, 그다음 보세요. 선진국. 경제 문화 등이 앞선 나라 선진국입니다. 응의미 이 응의 우빠. 미국이나 뭐 유럽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응의 유럽 옆바나 일본 선진국입니다. 선생님 생각에 한국은 조금 아니에요. 앞으로 떡나이 미래에 한국도 선진국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 합니다. 선진국하고 약간의 대조되는 개념이 개발도상국 있습니다. 개발도상국. 예, 지금 개발도상국 많아요. 예, 베트남 개발도상국입니다. 라오스, 캄보디아, 중국, 태국 개발도상국입니다. 쯔어댄 선진국, 쌉댄 앞으로 곧 선진국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개발도상국입니다. 선진국, 개발도상국, 알아요? 예. 자, 그다음 보세요. 기호. 어떤 뜻을 나타내기 위한 문자나 부호가 다 기호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통신호 봤어요? 예, 교통, 자오통화. 근데 교통에서 이렇게 선생님 보면 여기에서 막 이렇게 하면서 좌회 우회전 이거는 오른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갈수 있어요. 이거 신호예요. 그거 또 다른 말로는 기호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호. 이걸로 기호를 나타내요. 예.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기호는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화살표 이쪽으로 가세요. 이거 기호예요. 이쪽으로 가세요. 그리고 뭐 이렇게 생물에서 여자. 예. 여자를 나타내는 기호예요. 예, 기호예요. 알겠습니까? 기호예요. 그다음 보세요. 싫증이 나다. 싫은 생각. 싫증이 나다. 하기 싫다. 귀찮다. 비슷해요. 싫증이 나다. 하기 싫은 생각. 싫증이 나요. 선생님 비주. 예를 들어서 모탕 한달 동안 예, 계속 예, 냄안 퍼. 예, 퍼만 먹어요. 그럼 뭐예요? 이제 퍼 먹기 싫어. 싫증 났어. 예, 싫증 나요. 예, 계속, 예, 이 옷만 좀못 남아. 1년 동안 입어요. 이제 이 옷, 싫어. 싫증 났어. 너무 오랫동안 똑같은 것만 하면 싫증 나요.
맞아요. 싫증나다, 귀찮다, 조금 비슷해요. 하기 싫다, 좋아하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자, 심각하다. 매우 중대하고 절실하다. 심각하다는 얘기는 원래 문제가 심각하다. 예. 만약에, 환경 문제, 환경 오염, 온해, 환가위. 환경 문제가 태저의 세계에 심각해요. 왜냐하면, 환경 문제가 심각해요. 예. 환경 문제가 심각해요. 쓸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분리수거. 분리수거, 불리하다는 얘기는 찌야, 따로 나누다 뜻이에요. 찌야, 따로 나누다. 불 따로 나누어서, 수거하다, 가지고 가다, 뜻입니다. 분리수거하다, 로아이, 종류별로 나누다, 그리고 가져가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자,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본문 보세요. 우리의 생활 수준이 점점 나아지면서, 점점, 예, 점점, 예, 점점, 점점 나아지면서, 각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예. 생활 수준이 높아져요. 생활 수준이 좋아져요. 음식물 많이 남아요. 그리고 많이 사 먹어요. 그럼 다 뭐예요? 쓰레기가 남아요. 그래서 쓰레기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나쁘게 예, 문제 꼽은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이다. 예, 음식물 쓰레기 알죠? 예, 과일 먹어요, 밥 먹어요, 항상 쓰레기 있어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가 꼽은데 트냐? 가장 첫 번째 문제예요. 왜냐하면 점점 사람들이 생활이 좋아져요. 생활 토이마이. 예, 그래서 생활이 좋아지면 음식물 쓰레기가 많아져요. 예, 그다음 보세요. 한해 동안, 1년 동안 버려지는 음식물은, 예, 1년 동안 음식물 버려지는 거, 버려요. 버려지는 음식물을 돈으로 계산해 보면, 돈으로 계산해 보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 전철을 놓고도 남을 정도라고 한다. 자, 버려지는 음식물이 많다, 적다. 음식물 너무너무 많아요. 음식물 많이 버리면 낭비예요. 낭비. 예, 돈 낭비예요. 왜요? 많이 사니까 많이 또 버려요. 안 좋아요. 그래서 그 음식물을 안 버리면, 예, 안 버리면 그만큼 절약할 수 있어요. 예, 음식물 쓰레기를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고속전철. 고속전철은 떡과, 예, 전철을 넣고도 남을 정도예요. 그만큼 음식물 쓰레기가 많아요. 이런 뜻이에요. 이러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을 만큼만 만들고 밥이나 반찬이 많을 때는 미리미리 쩍쩍 예, 덜어놓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다. 예, 음식을 만들 때 먹을 만큼 자 오늘 두 명이 먹어요. 두 명이 먹을 만큼만 만들어요. 조금 만들어요. 네 명이 먹어요. 네 명이 먹을 만큼만 만들어요. 근데 두 명이 먹어요. 네명 만들어요. 그러면은 음식물 쓰레기가 많아져요. 그죠? 그러니까 먹을 만큼만 만들고, 너무 많아요. 밥이나 반찬이 많을 때는 미리미리 덜어서 나중에 다시 먹어요. 다시 먹을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쓰레기 처리 비용도 절약할 수 있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다. 자, 환경 보호하다. 예, 보호, 예, 보험. 근데, 예, 보험하고 비슷해요. 바우엠하고 비슷해요. 보호하다. 예, 그래서 보호할 수 있다. 쓰레기 처리 비용. 비용은 뭐예요? 돈이에요. 쓰레기 처리 비용도 아낄 수 있고, 절약할 수 있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다. 쓰레기 많아져요. 점점 환경 오염이, 심각해요. 그러니까 안 좋아요. 예, 그 다음 보세요. 자, 이제 대화의 내용이에요. 대화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꽤 힘든 일이지요. 쓰레기 버리는 거꽤 힘들어요. 뭐, 에, 젖, 예, 뜻입니다. 과의 뜻입니다. 꽤 힘든 일이에요. 예, 좀 힘든 일이에요. 아주 힘든 일이에요. 비슷해요. 그래서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맞아요? 선생님 쓰레기 버리는 거 힘들어요. 싫어요. 왜냐면 이렇게 종류별로 다 나누어야 돼요. 예, 음식물 쓰레기, 종이, 병. 플라스틱, 캔, 다 따로, 찌야, 찌야, 찌야. 콜람, 어려워요. 귀찮아요. 예, 그 다음 보세요.
그래요. 더군다나 헌느 어? 예, 더군다나 종류별로 로알. 종류별로 모아서 버려야 하니까 귀찮을 때가 많아요. 예, 맞아요. 귀찮을 때가 많아요. 그래도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뭐뭐 하기 위해서 대의 뜻입니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 같은 주부들이 우리 같은 주부. 자, 주부들은 뭐예요? 집에서 예, 집에서 아이들하고 집안일 하는 사람 주부예요. 여자들. 예, 예를 들면 엄마. 예, 주부예요. 밖에서 일하지 않아요. 주부예요. 예, 주부예요. 우리 같은 주부들이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다. 관심이 있다. 똑같아요.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야겠어요. 실천해야지요. 실천하다, 예, 실천하다. 어떤 일을 실행하다. 똑같아요. 실천해야 돼요. 실행해야 돼요. 똑같아요. 자, 우리 같은 주부들이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종류별로 쓰레기를 버려야 해요. 예, 종류별로 쓰레기 버려야 해요. 떤닌지. 그래야지 환경 오염, 안 돼요. 예, 환경 오염이 안 되게 주부가 노력해야 돼요. 보통 뭐예요? 집에서 엄마들이 쓰레기 버려요. 예, 보통 주부들이 노력해야 돼요. 예, 그렇게 생각해요? 예, 요즘에는 남자들도 일 많이 도와줘야 되지만, 그래도 주부들이 더 많이 일하니까, 집안일은 더 많이 하니까, 예,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디예요? 쓰레기 버리는 거에. 쓰레기를 줄이는 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영숙이 어머니는 항상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항상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떤니엔츠, 환경 문제 중요하니까. 자, 보세요. 환경 문제는 우리의 생명과 직접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뭐뭐이기 때문에, 문제니까 똑같아요. 문제니까. 문제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우리의 생명, 목숨, 생명과 직접 관계되다 관해. 관계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 돼요. 않으면 안 돼요. 하이로아이 두 번, 예, 하이런 두번 라푸딩. 뭐예요? 캉딩의 뜻입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 돼요. 안타, 안 되다. 부딩, 부정이 두번 되면 긍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해요. 파이고 깐땀. 관심을 가져야 해요. 알겠습니까? 예, 왜요? 환경 문제는 우리의 생명과 직접 관계되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해요. 환경이 오염되면 사람들이 병들어요. 빨리 죽어요. 예, 안 좋아요. 예, 그다음 보세요. 신문에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서 쓰레기 양이 훨씬 많다고 하던데요. 자, 신문에서 보니까, 쌤바오아, 신문에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서, 뭐뭐에 비해서, 선진국과 쏘쌩아, 비교해서예요. 선진국과 비교해서 쓰레기 양이 훨씬, 예, 훨씬은 뭐예요? 잔이에요. 훨씬 많다고 하던데요. 우리나라가 쓰레기가 많아요. 음식물 쓰레기가 훨씬 많아요. 꼭 뭔데? 문제예요. 맞아요. 그렇대요. 듬죠. 예 뜻입니다. 그렇대요. 그 중에서도 음식물 쓰레기가 특히 문제라고 해요. 음식물 쓰레기가 답게 특히 문제라고 해요. 우리도 음식을 만들 때 먹을 수 있을 만큼만 만들어야겠어요. 딴 예. 음식을 남겨서 버리는 일처럼 아까운 것도 없잖아요. 아깝다. 예, 아까운 것도 없어요. 예, 뭐예요? 음식을 남겨서 버려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까워요. 음식이 중요해요. 근데 음식을 많이 만들어서 버려요. 예, 좋지 않아요. 낭비예요. 그래서 음식을 남겨서 버리는 일처럼, 버리는 일만큼, 똑같아요. 버리는 일만큼, 아까운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까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음식을 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만큼만 만들어요. 음식을 먹을 만큼만 조금 만들어요. 많이 만드는 거, 안 좋아요. 맞아요? 예, 이해했어요?
네, 선생님이 질문해 볼게요. 자, 연습 문제로 질문해 볼게요. 자, 생활 쓰레기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쓰레기 중에서 가장 심각해요. 여기 유 플라스틱, 병, 종이, 음식물 쓰레기 중에 가장 심각해요. 어떤 것이 가장 심각해요? 이제 선생님한테 여쭤볼게요. 선생님, 요즘에 생활 쓰레기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예요. 네. 음식물 쓰레기가 요즘 만약에 1년 동안 버리는 음식물을 돈으로 계산해 보면 어느 정도라고 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전철을 놓고도 남을 만한 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거예요? 네, 많이 든다는 네, 얘기죠. 돈이 너무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떠와 전철을 놓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너무 낭비되고 있는 거예요. 좋지 않아요. 예, 그 다음에 쓰레기 버리는 일이 왜 힘들어요? 분리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듭니다. 따로따로. 예, 종류별로 나눠야 돼요. 뭐, 이렇게 아까도 했지만 캔, 플라스틱, 음식, 예, 종이 다 나누어야 돼요. 귀찮아요. 힘들어요. 예. 그 다음에, 영숙이 어머니는 우리가 왜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어요? 우리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생명과 직접 관계가 있어요. 왜요? 환경이 오염이 심각해지면, 모든 사람이, 아파요. 병에 걸려요. 그리고 빨리 죽어요. 환경 문제가 심각해서 우리 요즘 온난화 현상도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날씨가 더워져요. 그래서 여름에 너무너무 더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해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산소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해요. 환경 문제가 우리의 생명과 직접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의 단어와 표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단어와 표현 보세요. 자, 뭐뭐에 관심이 있다, 없다.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한국어에 관심이 있습니까? 떤리엔츠, 한국어에 관심이 많아요. 한국에 관심이 있습니까? 떤리엔츠, 한국에 관심이 많아요. 선생님은 베트남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문 들어보세요. 저는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영숙 씨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면 소개해 줄게요. 요즘 젊은이들은 전통 문화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자, 보세요. 저는 한국 찐찌. 정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아요. 관심이 적어요. 쓸수 있어요. 한국 정치에 관심이 있어요. 어디예요? 한국 찐찌. 찐찌 한국.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또는 영숙 씨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면 소개해 줄게요. MZTO. 네오마 영숙 꼬깐떠 라 아이머이. 그 남자에게,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면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소개해 줄게요.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요즘 똑같아요. 예, 자, 오늘 젊은이들은 전통 문화, 반화 전통, 전통 문화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관심이 없습니다. 전통 문화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죠? 베트남은 어때요? 베트남, 한국과 비슷해요. 비슷해요. 그죠? 젊은이들은 전통 문화에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 있어요? 새로운 현대 문화. 현대. 반화 현대. 현대. 현대 문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맞아요? 전통 문화가 중요해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한국 사람은 한국 전통 문화. 베트남 사람은 베트남 전통 문화를 알아야 해요. 맞아요? 선생님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자잉뜨. 뭐뭐에게 관심을 가지다 쓸수 있습니다. 자, 자잉뜨인데 명사가 와요. 사람도 쓸수 있어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다. 선생님은 베트남 사람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관심이 있습니다. 쓸수 있어요. 뭐뭐에 관심을 가지다.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다. 관심이 있다, 관심을 가지다. 똑같아요. 비슷해요. 자, 예문 들어보세요. 우리 모두가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집시다. 인류의 미래에 모두가 관심을 가진다면 과학은 더욱 발전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맞아요. 우리 모두가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Fine. 예, 가져야 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생활이 싱화라커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집시다. 예, 관심을 가집시다. 여기에는 관심을, 환경 문제에 관심을 있어야 합니다. 콩정. 안 써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관심을 여기서는 갖다 씁니다. 그래서 인류의 미래, 인류는 뭐예요? 사람이에요. 미래는 떡라이. 미래에 모두가 관심을 가진다면, 관심을 가진다면, 과학은 더욱, 발전할 것이다. 인류의 미래에 모두가 관심을 가진다면, 과학은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예, 네, 맞아요. 맞아요. 인류의 미래에 모두가 관심을 가진다면, 과학은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예. 네.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단어와 표현 두 번째입니다. 뭐뭐 하고도 남다. 예. 부산에서, 예,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 전철을 놓고도 남다. 뭐뭐 하고도 남다. 동뜻. 동사가 와요. 예. 선생님, 음식이 많아요. 그러면 이거 음식 우리 모두 먹고도 남아요. 먹고도 꼰. 예, 그래도 남아요. 꼰. 남다 뜻입니다. 자, 예문을 들어보세요. 케이크가 너무 커서 10명이 먹고도 남았어요. 일주일이면 준비를 끝내고도 남을 시간이잖아요. 내 방은 5명이 자고도 남을 정도로 넓어요. 뭐뭐 하고도 남다 보세요. 케이크가 너무 커서, 자, 케이크가 너무 커서 먹고도, 10명이 먹고도 남아요. 10명이 먹고도 남았어요. 예, 먹고도, 지금 남았어요. 더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일주일이면 준비를 끝내고도 남을 시간이에요. 남을 시간이잖아요. 예. 만약에 한국에서 베트남 호치민까지 비행기로 아마 한 4시간 30분 걸립니다. 예, 머타이잔 라본띵서. 예, 4시간 30분 걸립니다. 근데 선생님이 아마 서울에서 예, 호치민까지 비행기로 6시간이면 충분해요. 두. 그러면은 충분해요. 가고도 남아요. 시간이 가고도 남을 시간이에요. 예, 충분해요. 두의 뜻입니다. 뭐뭐 하고도 남다. 아, 예, 뭐뭐 하고도 남다는 두의 뜻이 있습니다. 충분하다의 뜻입니다. 자, 내 방은 5명이 자고도 남을 정도로 넓어요. 예, 나, 너, 나, 남을 정도로 커요. 방이 넓어요. 방이 커요. 이런 뜻이에요. 자, 뭐뭐 할 만큼 보세요. 기호에 따라 좋아하는 음식을 골라서 먹을 만큼만 가져가세요. 자, 기호. 여기에서 기호는 아까 얘기했던 기호랑 달라요. 이건 서틱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기호는 좋아하는 것에 따라 다릅니다. 좋아하는 것, 예, 좋아하는 것, 좋아하다, 틱, 예, 좋아하는 것. 기호에 따라 태오, 틱아. 좋아하는 것은 사람마다 달라요. 기호는 사람마다 뛰잉어이 캉해요. 달라요. 기호에 따라 좋아하는 음식을 쫓 골라서 먹을 만큼만 가져가세요. 자, 여기 그림 보세요. 사진. 자, 이거 뷔페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먹고 싶은 것만, 예, 먹고 싶은 것만 가져가요. 먹을 수 있을 만큼만 가져가요. 예, 너무 많이 가져가면 안 필요해요. 남아요. 버리게 돼요. 안 좋아요. 그래서 먹을 만큼만 가져가요. 자, 빵을 싫증이 날 만큼 먹어서 이젠 더안 먹겠어요. 싫증이 나다. 너무 많이 먹었어요. 이제 안 먹어요. 예, 모탕, 람퍼, 톤, 퍼, 라콤팅느, 똑같아요. 싫증이 났어요. 그 다음 보세요. 한국말로 생각할 수 있을 만큼 한국말을 잘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예, 선생님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국말로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말로 생각할 수 있을 만큼 한국어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깍겜, 여러분들이. 선생님 꼭 희봉태. 예, 자, 그 다음 보세요. 예, 세 번째입니다.
뭐뭐별로 보세요. 나이별로, 예, 별로는 종류별로, 여기 자잉뜻, 예, 명사가 와요. 그래서 예문을 먼저 들어보세요. 자, 예문 들어보세요. 나이별로 앉아 보세요. 지역별로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어요. 이번 여행은 반별로 가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나이별로 앉아보세요. 자, 어디 앉으세요. 나이별. 자, 나이별로 해서 여기 지금 앉았어요. 그림 보세요. 20살, 할머니 또어이. 21살, 할머니 또어이. 22살, 하이하이 또어이. 그래서, 자, 나이별로, 앉았습니다. 나이별로. 알겠습니까? 그럼 지역별로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법에 펑까이 차이가 있어요. 캉녕, 달라요. 지역별로, 지역이란 얘기는, 여러분들이 뭐, 띵이라고 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 베트남의 띵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지역별로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법이 달라요. 방법의 차이가 있어요. 이번 여행은 반별로 가려고 합니다. 반별로 한 얘기는 저 여러분들이 뭐 대학에서 까바찐, 까바, 까본모이, 까본못, 까본하이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반별로, 럽. 예, 반별로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자, 뭐뭐별로는 학년별, 학년은 뭐예요? 예, 트못, 트하이, 트바. 예,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학년. 학교별, 학교별은 뭐예요? 쯔엉, 학교별로. 남녀별, 남자, 여자, 찌야, 나눠서 하는 거. 성별, 성별은 뭐예요? 성별 똑같아요. 남자, 여자, 똑같아요. 남자, 남녀별, 성별 똑같아요. 종류별, 예, 로아이. 종류별로 나눕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종류별로 해야 돼요. 맞아요. 예. 쓰레기 분리수거는 종류별로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아니면 아니다, 라콤. 안 되다, 라콤드. 하이, 로아이. 두 번, 하이런. 두 번, 라콤콤.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캉딩. 부정이 어떻게 돼요? 예, 긍정으로 돼요. 이건 긍정입니다. 긍정. 캉딩입니다. 긍정. 그래서 파이의 뜻이 있습니다.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한국어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응렬하지? 파일 합. 공부해야 해요. 이런 뜻이에요. 파일 합. 알겠습니까? 자, 예문 들어보세요. 그 일을 내일까지 끝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탁기를 고치지 않으면 안 돼요. 기차표를 예매하지 않으면 안될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일을 내일까지 끝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끝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응용하지? 끝내야 해요. 파일송조이. 언제까지? 예, 된응알마 내일까지 끝내야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끝내야 합니다. 세탁기를 고치지 않으면 안 돼요. 파이스였죠? 고쳐야 합니다. 기차표를 예매하다, 맞죠? 예, 예매하다, 무엇, 쯔역라, 먼저 예매하다. 예매하다는 먼저 사다 뜻이에요. 기차표를 예매하지 않으면 안될 거예요. 예매해야 돼요. 고향에 가려면, 언제? 명절, 설날, 안때라. 설날에 고향에 가려면 기차표를 예매하지 않으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가니까, 많은 사람이 가니까 빨리 예매해야 돼요.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힌트입니다. 자, 뭐뭐처럼 뭐뭐는 것도 없다. 자, 예문 먼저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서 사랑처럼 아름다운 것도 없을 거예요. 민수 씨처럼 남의 일을 잘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내 친구처럼 김치를 좋아하는 사람도 없어요. 자, 보세요. 이 세상에서 사랑처럼 아름다운 것도 없을 거예요. 이 응용하지.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랑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예, 태저의, 예, 세계에서, 이 세상에서, 유, 예, 이유, 사랑처럼 아름다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아름다워요. 사랑이 가장 아름다워요.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문장 보세요. 민수 씨처럼 남의 일을 잘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민수 씨는 남의 일을 잘 도와줘요. 예, 아주 잘 도와줘요. 이런 뜻이에요.
인수 씨처럼 남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 사람이 가장 잘 도와줘요. 이런 뜻이에요. 뭐뭐처럼 뭐뭐한 것도 없다는 가장 뭐뭐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 지금 다시 예쁘게 써볼게요. 그래서 가장 예, 뭐뭐하다. 가장 예쁜 것은 사랑이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랑이다. 이런 문장하고 똑같아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내 친구처럼 김치를 좋아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럼 내 친구가 뭐예요? 아마 가장 김치를 좋아해요. 이런 뜻이에요. 가장 예, 김치를 좋아해요. 가장 김치를 좋아해요. 이런 뜻이에요. 가장 김치를 좋아해요. 내 친구처럼 김치를 좋아하는 사람도 없어요. 내 친구가 가장 김치를 좋아해요. 예, 그런 뜻이에요. 자, 오늘의 예, 단어와 표현 지나서 연습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보세요. 보기에서 알맞은 단어를 골라 예, 넣으세요. 자, 보기 먼저 보세요. 귀찮다 뭐였어요? 귀찮아요. 하기 싫어요. 예, 귀찮아요. 기호는 뭐예요? 기호는 좋아하는 것. 예, 기호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죠? 자, 덜다 뭐예요? 음식을 덜다. 예. 자, 선진국. 예, 선진국은 잘 사는 나라예요. 예, 능미 능력 옆반 역 우바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이에요. 수준이 높다, 수준이 낮다, 생활 수준이 좋아졌어요. 요즘은 경제 낀텔라 빠첸헌 자꾸 경제가 발전합니다. 그래서 생활 수준이 좋아져요, 나아졌습니다. 자, 실천하다, 실행하다, 예, 똑같아요. 자, 실증나다, 실증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요. 실증나다, 자, I'm fun you, 실증나요. 싫어해요. 예. 심각하다. 환경 문제가 심각해요. 예. 전략하다. 아끼다. 종류, 차이, 처리, 환경. 다 알아요. 그죠? 예. 자, 우리 문제 답이 어떤지 선생님한테 예, 읽어볼 테니까 확인해 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선생님. 기호에 따라 드시라고 커피에 설탕을 안 넣어왔습니다. 어젯밤에는 웬 전화가 그렇게 많이 오던지 너무나 귀찮았어요.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가는 곳마다 그 음악을 들려줘서 이제는 그 음악에 실증이 났어요. 물건뿐만 아니라 시간도 절약해서 쓸 줄 알아야 해요. 제게는 밥이 너무 많군요. 그럼 이 그릇에 덜어서 드세요. 계약한 대로 실천하기 어려운 때가 많아요. 문화의 차이 때문에 처음에는 이곳 생활에 적응하기가 힘들었어요. 문장이 어렵지 않아요. 그죠? 예, 이해했어요? 예, 선생님하고 세 문제만 같이 풀어봐요. 자, 보세요.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 빠찌에나, 발전한 늑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미국, 일본, 유럽 선진국입니다. 선진국입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가는 곳마다 그 음악을 들려줘서, 그 음악을 틀어서, 그 음악이 나와서 이제는 그 음악이 실증이 났어요. 그 음악에 실증이 났어요. 그 음악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제 콤틱요? 예, 싫어요. 더 이상 싫어요. 예, 콤틱 싫어요. 예,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문화의 차이 때문에, 차이는 뭐예요? 칸냐오, 다른 것 때문이에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예,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문화의 차이 때문에, 차이는 쟁뜨. 예, 그래서 다르다라, 칵라, 띵뜨. 예, 똑같아요. 이응일라 종요. 예, 문화의 차이 때문에 처음에는 이곳 생활에 적응하기가 힘들었어요. 예, 이곳 생활에 익숙한 쩌는 꽤나 익숙하는데 뭐 대장 시간이 걸려요. 이런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그다음 보세요. 연습 문제 두 번째입니다. 다음 문형을 이용해서 대답해 보세요. 더군다나 뭐예요? 게다가 더군다나 똑같아요. 게다가 더군다나 똑같아요. 게다가
현느어? 예. 한국어는, 재밌어요. 게다가, 한국 선생님을 좋아해요. 이렇게 쓸수 있어요. 비주, 예를 들면. 자, 뭐뭐에 관심이 있다. 관심이 없다. 관심이 많다. 관심을 가지다. 다쓸수 있다 그랬어요. 자, 뭐뭐만큼, 내 친구만큼, 나를 이해하는 사람도 없어요. 뭐뭐만큼. 자, 뭐뭐하고도 남다. 두. 충분하다. 할때 쓴다고 그랬습니다. 두. 자, 뭐뭐처럼 뭐뭐는 것도 없다. 가장 뭐뭐하다. 예. 뭐뭐지 않으면 안 된다. 예, 이것은 빠의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문 확인해 보세요. 자, 선생님이 읽어볼 테니까 확인해 보세요. 오늘 여행사에 전화해서 비행기 표를 예약해 놓으세요. 떠나려면 아직 한 달이나 남았는데요. 요즘 여행하는 사람이 많아서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한국 역사에 대해 잘 아시는군요. 한국 역사에 관심이 많거든요. 자, 3번 보세요. 어제 손님을 초대했다고 했는데 아직도 음식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네, 오늘 저녁까지 먹고도 남겠어요. 자, 계속 이어서 보세요. 준석 4번이에요. 준석 씨는 마음이 참 넓은 사람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준석 씨처럼 마음이 넓은 사람도 없어요. 자, 5번 보세요. 아직도 그 책을 읽고 있어요? 내용이 어려워요. 책을 읽을 만큼 한가하지 않아요. 이 케이크 아주 맛있지요? 좀더 드세요. 아니에요. 전 케이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좀 전에 밥을 많이 먹어서 너무 배불러요. 자, 그런 표현이에요. 선생님하고 잠깐만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 모르는 내용들이 많지 않는데 선생님하고 같이 두 개만 봐요. 자, 한국 역사에 대해 잘 아시는군요. 군요 감탄입니다. 예, 감탄형이에요. 한국 역사에 대해서 잘 아시네요. 잘 아시는군요. 똑같아요. 한국 역사 릭스 한과가. 예, 한국 역사에 대해 뭐뭐에 대해 뜻입니다. 한국 역사에 대해 잘 아시는군요. 한국 역사에 관심이 많거든요. 관심이 있거든요. 예, 똑같아요. 관심이 있다, 관심이 없다 이렇게 씁니다. 관심이 있거든요. 한국 역사에 관심이 있거든요. 또는 한국 역사에 관심이 많거든요. 쓸수 있어요. 자, 그다음 보세요. 여기 중에서 보세요. 이 케이크 아주 맛있지요? 좀더 드세요. 예, 안느 어디? 예, 그러니까 아니에요. 전 케이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 콤팅이에요. 근데 더군다나 헌느 좀 전에 예, 쯔어키 예, 밥을 많이 먹어서 너무 배불러서 안 먹어도 돼요. 괜찮아요. 예, 거절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자, 이해했습니까? 예, 자, 연습 문제 세 번째 보세요. 자, 친구들에게 물어봅시다입니다. 자, 1번부터 보세요. 내가 쓰는 물건 중에 가장 오래된 물건은 무엇입니까? 가장 오래된 물건 무엇이에요? 비주, 예를 들면, 선생님이 쓰는 물건 중에 가장 오래된 물건은, 선생님은 사진기 있어요. 사진기, 예, 카메라 사진기 있습니다.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아마 한 지금 10년? 예,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넘었어요. 예, 사진기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수동 카메라이기 때문에, 예, 수동, 예, 콤플렉트 이동. 수동, 자동, 예, 캉냐오, 달라요. 콤플렉트 이동, 예, 자동. 아니에요. 수동이에요. 수동이기 때문에 오래됐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예,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버리는 쓰레기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무엇입니까? 그것을 줄이거나 다시 쓸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라의 쓰레기 문제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한국에는 뭐라 그랬어요? 음식물 쓰레기가 심각해요. 네. 베트남은 어때요? 생각해 보세요. 또 그것을 처리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음식물 쓰레기는 어때요? 네. 조금만 만들어요. 요리할 때 조금 만들어서 모두 먹어요. 그러는 것이 예,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선생님 생각해요.
네, 그 다음 보세요. 여러분 나라에서도 음식물 쓰레기가 큰 문제입니까? 문제예요. 음식물 쓰레기를 해결할 수 있는, 자, 입구에다.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예,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세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연습 문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서 버려야 하는지를 말해 보고, 어디에 버리면 좋을지 찾아보세요. 비주, 예를 들면, 우유는 뭐예요? 예, 우유는 어떤 종류예요? 예, 우유는 종이로 만들어요. 우유병은 종이로 만드니까 종이 안에 쓱 집어넣으면 돼요. 그죠? 예, 집어넣으면 돼요. 그리고 맥주는, 이거는 뭐예요? 캔이에요. 여기 안에 집어넣어요. 예, 집어넣으면 돼요. 신문은 뭐예요? 종이에요. 어디로 가면 돼요? 여기? 종이가 없네요. 종이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아니에요? 종이 옆 있는데요. 아, 여기 종이 있네. 아, 여기 종이에 음식물은 넣으면 돼요. 아, 왜 이렇게? 이거 선생님, 쓰잉로잉? 잘못했습니다. 여기, 예, 여기, 신문은 종이 안에 넣으면 돼요. 맥주는, 예, 캔류 안에 넣으면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여기 이거 뭐예요? 사과, 생선, 까. 이건 다 뭐예요? 음식이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안에 쏙 집어넣으면 돼요. 여러분도 이렇게 나누어서 분리수거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까? 자,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